그래서였더냐? 내가 널 지킬까봐 아예 끝을 내려고. 전하께는 더 큰 책임이 있으시옵니다. 어찌 소인 하나를 심중에 두려 하십니까? 세제! 하고 싶었던 진짜의 말을 겨우 소리내어 할 수 있었던 건 잠시 동안은 제가 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. 전하. 열어줘. 이제 자유다. 왜 우리... 어차피 세제도 끝장났겠다. 피라미까지 족쳐서 뭐하냐? 불어주라신다 위에서. 예? 저하가 끝장나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가봐. 한 발짝만 나가도 알 테니. 왕실의 양반을 적으로 돌리나 말이옵니까? 공주를 팔아서도 전하! 저하께서... 이죠! 말해. 여지야. 저하께서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. 주상전하를 지키기 위해서요. 안 돼. 이럴 순 없어. 어떻게 가진 자리인데. 넌 대체 뭐 한 거야? 말렸어야지. 여지, 네가 저하를 잡았어야지.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하려고 했는데, 했어야 했는데, 힘 있는 누군가가 백성들을 위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게 너무 벅차서 그때 저도 모르게 발이 얼어붙고 말았어요.